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이면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년 만에 우승을 탈환한 코에이 블루윌스가 이번 챔피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2024 시즌 주인공이 된 순간에 승리 요정들을 만나러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WBL 휠체어 농구리그의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챔피언 자리에 복귀한 코에이 블루윌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4일 코에이 블루윌스는 경기 광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제주 삼다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휠체어 농구리그에서는 막강한 전력을 지닌 제주 삼다수와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코에이 블루휠스가 우승컵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앞서 열린 1차전에서는 제주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2차전부터 코에이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경기에서는 제주 초카이 선수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가운데 코에이 양동길 선수가 절정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66대 5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최후의 승자가 정해질 3차전. 24일 경기에서 두 팀은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했습니다. 제주는 1쿼터 초반부터 김동현 선수의 높이를 바탕으로 골밑을 장악했습니다. 코에이는 양동길 선수의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패스 플레이를 펼치며 접전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승패는 집중력에서 갈렸습니다. 경기 막판 코에이는 김호영 선수가 2점 슛을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았고 제주는 초카이 선수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상대의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는 집중력을 잃어갔고 코에이는 막판까지 코트를 장악하며 66대 6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침내 2024 시즌의 주인공이 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한 코에이 블루휠스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전자의 입장으로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은 더 컸습니다. 경기력이 좀 기복이 있으면서 안 좋았던 적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로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어느 때의 우승보다 오늘이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선수단을 이끈 김영무 감독은 우승의 비결로 안정적인 전력을 꼽았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주전부터 백업까지 고른 기량을 발휘해 상대방 입장에서 까다롭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조승현 같은 그 팀을 대표하는 해결사들이 저희 팀에는 딱히 누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 1점인 곽준성 선수부터 제일 높은 뭐 윤석구 선수까지 그 누구 하나 저희 팀에서는 상대방에 봤을 때 버릴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휠체어 농구 리그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코웨이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희는 이 리그가 존재하고 저희 팀이 존재하는 한 계속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될 것이고 항상 그 위쪽에서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휠체어 농구 리그. 코트 위에 가득했던 선수들의 땀방울은 이제 내년 시즌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